스포츠센터에서 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김창미입니다. 오늘은 다리 부종을 풀어주고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동작을 같이 실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해 볼게요. 내 등이 테이블이다 생각하시면서 어깨 밑에 손, 골반 밑에 무릎을 만들어 주시고 무릎 간격, 골반 간격 만드시고 손목 간격도 어깨 간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준비 자세를 만드셨다면 여기서 속 올라미 자세로 골반과 척추를 먼저 부드럽게 만드는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마시는 숨에 배꼽 바닥쪽 흉곽을 앞쪽 사선 방향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때 손목이나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손 밀어내는 힘을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주면서 배꼽 등쪽 밀고 손바닥 미는 힘을 이용해서 등을 동그랗게 천장으로 들어옵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자세 연결할게요. 자, 천천히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내볼게요. 발가락은 매트를 꾹 누르시면서 이때 하복부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밀면서 내 몸을 뒤로 밀어내봅니다. 뒤꿈치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 몸을 뒤로 밀어냅니다. 이때 복부 힘을 놓친다면 내 몸이 생각보다 뒤로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동작을 하실 때 계속 하복부 힘에 집중하셔서 복부 힘이 풀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제자리 돌아오셔서 무릎을 다시 내려주세요. 자, 응용 동작으로 세 번째 동작 연결할게요.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내세요. 무릎과 뻗어낸 오른발 손이 비슷할 수 있게 만들어내시고 발바닥을 꾹 눌러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하셨던 소자세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마시는 숨에 골반 움직임, 척추 움직임 통해서 소자세 흉곽을 사선 방향으로 들어올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척추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손으로 당겨내는 힘을 이용하셔서 척추가 곧게 펴지거나 흉곽이 들리는 힘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쉬는 숨에 긴장 풀면서 뻗어낸 다리를 다시 제자리 가져옵니다. 자, 이제 한 다리 다리 찢기를 도전해 볼 거예요.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해 볼게요. 어깨 밑에 손, 다시 골반 밑에 무릎 만들어 주시고 손가락을 살짝 세워서 상체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오른발을 접어서, 오른 무릎 접어서 양손 사이에 오른발 가져오실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펴실 수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내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발 가져오셨으면 손을 손가락을 세우셔도 좋고 손바닥, 주먹 어떤 식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골반은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내볼게요. 자, 한 개 도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셔도 좋아요. 무릎이 다 안 펴지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완전히 펴내셔도 좋고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른 다리를 펴냈다면 이제 오른 발가락을 살짝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강도 조정을 하셔야 돼요. 발을 들수록 허벅지 뒤쪽을 더 당겨올 수도 있어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다시 무릎을 살짝 접어내셔도 괜찮고요. 자, 이제 발 모양, 다리 모양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릎을 접거나 발가락을 좀 더 내 몸 쪽으로 가져오거나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내 척추가 이렇게 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하셨던 두 동작처럼 소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매트 당기는 힘 이용하셔서 흉곽을 사선으로 들어올린다 느낌으로 몸을 만들어 보세요. 다리 뒤쪽의 자극감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천천히 척추가 펴진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한호흡도 깊이 가봅니다.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복부 한번 더 잡아보시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조심스럽게 세워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무릎을 살짝 접으면서 원래 위치로 가져올게요. 오늘 동작 따라하기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다리찢기 동작은 굉장한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한다는 느낌보다는 매일 조금씩 연습하셔서 건강한 내 하체 그리고 햄스트링, 골반 근육을 다시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수련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 동작만으로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